고장난 세탁기 때문에 한 손으로 물빨래를 해야 하는데요. 이때가 가장 서럽고 힘겹습니다. 자, 이거 좀 팔뚝이 좀 꺼져줘서. 옷. 됐어. 겨울에는 빨래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. 그건 저 물도 얼고 날씨도 춥고 한 때문에 그러면 물도 같으면 찼고 그럴 때문에 빨리 못 해요. 그럼 그때는 빨래 어떻게 하세요? 그건 저 한낮에 이제 머리 좀 그 이맘때 되면 이제 호수가 다가 녹거든. 그래 녹으면 새로운 자고 하지. 세탁기를 고치는 건 어때요? 세탁기요? 그건 이제 뭐 헝거되니 부속이 없어서 그래. 그럼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아까 말했던 뭐 이제 뭐 파 같은 거, 뭐 무식 같은 거 해놓으면 지도 묶고 그래가 창고 몇 개 세고 있어. 새로 사실 생각은 없고요? 새로 살려고 해. 뭐 돈이 있어야 사지요. 돈도 없고 어차피 혼자 빨래 혼자 살고 있으니 한 가지 넣으면 빨고 또 한 가지 빨면 빨고 이래. 물에 젖어 축축 처지는 무거운 빨래를 한 손으로만 하는 것도 힘들지만요. 그 흔한 세탁기 하나 고쳐 쓸 수 없는 형편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. 아이고, 빨리. 이걸 빨래하기 참 힘들다. 얼굴 한갑인데 내 몸 아프면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걱정을 되고 있어요. 다시 뭐니 이럴 때만 물고 처음부터 물고 이럴 때만 말라시노 조금 시간이 가가겠지. 자서 이래 잡아.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고달픈 날들.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.